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에어소프트 용품은 아니지만 에어소프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밀리터리,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 대부분 밀리터리를 좋아하시잖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백팩인데요. 이 백팩은 511 택티칼, 511이라고 하죠. 511 택티칼에서 만든 레인지 마스터 백팩 33리터짜리 제품이에요. 이번에 511 USA 미국 사이트에서 511 제품들을 할인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했던 제품이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제가 아껴뒀다가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팩을 소개하면서 같이 모자도 제가 511 택티칼에 있는 뭐 한정판 모자죠. 이런 모자도 같이 쓰면서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이 모자는 선물 받은 거예요. 이 모자는 그511 아시아 매니저 분이 그 한국 분이신데 그분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현 매니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모자를 잘안 쓰는데 모자를 쓰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두상이 안 이뻐서 모자가 잘안 어울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레인지 마스터 백팩이라고 해서, 우리가 레인지 마스터, 레인지 백,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격을 하러 갈 때, 실총을 쏘다든지 사격을 하러 갈 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인지 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인지 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래 손에 들고 가는 레인지 백들도 많이 있고, 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백팩 형태로 멜수 있는 이런 레인지 백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본인 취향에 맞게끔 구매를 하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업무용으로 백팩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건 업무용으로 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 용도에 맞지는 않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에어소프트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하러 갈때 여러 가지 에어소프트 장비를 넣고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코드라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피 같은 경우는 500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라 원단에서 우리 데니아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저도 깊이 들어가면 잘은 모르지만 500에서 1000데니아급이 거의 뭐 군용, 이렇게 내구성이 일반 나일론에 비해서 엄청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군용 제품들,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하드 케이스 같은 데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외피는 500데니아 재질의 이 코드라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구성품은 이렇게 백팩, 33리터짜리 백팩과, 그리고 백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열어보면은 백팩을 포함해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은 파우치가 총 3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511 로고가 찍혀 있는 소형 파우치 한 개, 그리고 똑같이 511 로고가 찍혀 있는 중형 파우치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피스톨, 핸드건 파우치라고 하죠. 핸드건 파우치를 한 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 핸드건 파우치를 하나를 제공을 해서, 여기에 핸드건 한정을 보관을 하고, 여기 핸드건 한정을 넣고, 여기 뭐 탄창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탄창도 넣을 수가 있고, 요 안에 있는 파우치는 이런 식으로 지퍼가 있어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 하단 부분에 별도의 수납을 할수 있는 파우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요 파우치 앞면은 상당히 딱딱한 펜놀로 되어 있어요. 이 500데니아 이 원단보다 더 강한 이 플라스틱처럼 같은 이런 딱딱한 펜놀로 되어 있고, 요 지퍼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는 모든 지퍼들은 이 안쪽이랑 이 바깥쪽 메인을 여는 지퍼에는 이렇게 열쇠, 자물쇠를 걸수 있는 락이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 분실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락이 걸려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퍼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옵션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탄창을 삽입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홀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AR 계열의 탄창을 삽입할 수 있는 크기의 홀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스톨 탄창을 삽입할 수 있는 홀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볼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몰리 형태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몰리에 장착할 수 있는 파우치들 요 전면에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옆면에도 이렇게 몰리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통 파우치라든지 여러 가지 파우치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파운치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무래도 5.11이 이 밀리터리나 이래 군경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확장성에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아래 위로 이렇게 버클을 락을 채택을 해서 가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쪼을 수 있고 또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우리 등산 갈 때 같듯이 마찬가지로 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외부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고리가 하나 존재를 하는데 고리 아래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서류들 여기에 서류가를 넣을 수 있는 지퍼가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노트북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류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참고로 하시고 또 뒷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백팩 우리가 땀이 찰 거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메쉬망이 있는 이런 식으로 메쉬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착용을 하더라도 뭐 땀 차는 데는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벨트 양쪽 끝으로 이렇게 묶어 멜 수 있는 이런 버클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렇게 백팩에서 많이 보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기존에 이런 백팩들 같은 경우는 이 끈을 풀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에 이 끈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버클이 달려 있습니다. 버클이 달려 있어서 가방을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벗기 불편할 때 요 바로 이 버클 두 개를 딱 풀고 한쪽을 먼저 뺄 수 있는 요런 거 요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시면은 지퍼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지퍼를 열게 되면은 조그만한 뭐 깊지는 않아요. 제 손으로 깊이는 손이 정도 요 정도 들어가는 깊이의 파우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자잘한 소품들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소품들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내부를 한번 열어서 내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아주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의 폭은 생각보다 넓어요. 한 10cm 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내부의 폭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닙니다. 좁은 편은 아니고 요 앞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수납함이 하나 더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함이 이렇게 뻥 뚫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뻥 뚫리는 이런 식의 수납입니다. 그리고 요 앞쪽으로 넣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수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뭐 요런 우리가 실총 기준으로 요런 빈 탄통이지만 요런 탄에 탄통을 넣고 요런 식으로 가방의 하단 부분에 탄을 채우고 그리고 핸드건 케이스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핸드건을 넣은 다음 요렇게 요런 여러 가지 파우치들을 넣고 닫아서 레인지에 사격 연습을 하러 갈 수 있는 요런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본적인 가방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가방의 설명은 끝이고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하는 금액이 $170 정도 선이에요. 170에서 $180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50% 할인 행사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불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5.11이 한국으로 직배송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몰테이지라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했고 배송 대행지 이용을 하더라도 뭐 택배비 한 5천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할인되는 금액인 90불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세금도 붙지도 않았어요. 그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저렴한 중재 백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TMC, 에머슨 이런 나오는 여러 가지 중재 백팩도 좋죠. 좋은데 그 백팩보다 싼 금액, 이게 90달러에 구매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쌀 수도 있고요. 비슷한 금액대에 511 택티칼이라는 유명 메이커에서 나온 이런 백팩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511그 USA 사이트에 이 세일 같은 걸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세일하는 이벤트 기간 때를 이용을 하면은 보다 저렴하게 좋은 제품들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제품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오디색이라고 하죠. 국방색 오디색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블랙이라든지 탄색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디색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 지인분이 블랙을 구매를 했는데, 블랙이 완전 까만색은 아니고요. 약간 회색빛이 노는 까만색인데 오히려 그게 더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색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511 택티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레인지 마스터 백팩 33리터짜리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제품 뭐잘산것 같아요. 90불대, 거의 뭐 배송비 다 포함해가지고, 미국 내 배송비는 무료였거든요. 배송비를 다 포함해서 한 11만 원 정도 선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했으니까 아주 괜찮게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할 때 구매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올한 해는 제가 이 가방에 여러 가지 장비를 넣고 슈팅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511 택티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레인지 마스터 백팩 33리터짜리 제품 오디 색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